애국의 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둠의 세력, 밤의 세력, 어두운 달빛 세력 문을 이기는 맑고 밝은 햇빛 낮의 세력 태극전단 데이너 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도한 자는 황당한 일심을 보고 통상 25년 죄는 어떤 사람에게 내려지는가 알아봤습니다. 1. 직장 동료 살해범. 2. 위자료 더 내라는 동거녀 살해범. 3. 내연남과 짜고 남편 살해 후 재산 빼돌린 파렴치 살해범. 4. 음료수를 봉지에 담아주지 않는다고 편의점 직원을 칼로 12번 찔러 죽인 중국인. 지금껏 대한민국에서는 이 정도의 범죄가 돼야만 25년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기레기들이 만들어낸 의혹뿐인 박근혜 대통령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을 때린 겁니다. 이번 판결을 보면서 박 대통령과 철천지 원수이거나 복수심에 가득 찬 정치적인의 생각이며 재판관의 판결이라기보다는 복수정치의 정치극인 조선시대 사극이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재판관이 재판관의 양심을 버리고 복수정치꾼의 하수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기레기들이나 정치검찰, 정치떡검들은 음모론을 떠버릴 수 있어도 판사는 팩트를 확인하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는 것으로 국민은 믿어왔지 않습니까? 이번 판결에는 팩트는 없고 음모를 그대로 팩트로 인정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1. 개인적 메모인 안정범 수첩을 사실 확인 없이 진실로 인정했다. 2. 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것을 전부 뇌물로 간주했다. 3. 기업에 민원 들어준 것은 전부 묵시적 청탁이요. 강요죄로 뒤집어 씌웠다. 모두가 뇌물이며 대부분이 직권남용이라는 겁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모조리 공모관계였다. 삼성 승마지원, 롯데 SK 추가지원 등의 기업의 스포츠 지원도 뇌물이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설립 주체는 청와대이며 출연금 774억 원은 뇌물이 아닌 강요로 낸 돈이다. 대부분이 의혹이며 팩트는 없고 그중에 범죄라면 정부 악당 고용태일 당의 범죄를 최순실도 아닌 박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운 것은 개가 들어도 우스운 상황이 아닙니까?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세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린 1심 판결은 누가 봐도 판사의 시각이 아닌 정치인, 그것도 박 대통령과 철천지 원수요, 적대 세력 정치꾼의 눈으로 본 판결로 보입니다. 80년대 젊은 여성의 가장 유망 직업이 타이피스트였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직업입니다. 나는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이 법관이라 생각됩니다. AI 위 발달 추세로 보면 이렇게 평가적이고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법관은 존재의 가치가 없습니다. 충분한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AI 지능을 이용한다면 일주일이면 판결이 가능하고 정치성, 평가성이 없는 공정재판은 보장될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1년도 채 안 된 문재인 정권의 범죄 행위를 이번 김세윤의 재판의 코드에 맞춰 민간인과 법조인이 합리적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향후 문재인이의 죄값을 미리 묻고 형량을 때리는 시간을 통하여 문재인 집단의 범법행위가 중단되어 국가적 피해를 미연에 줄여보는 받겠습니다. 태극 위병부대 태극전단 데이너 김올림.